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 누구와는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됐고 또 다른 누구와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입니다. 돌이켜보면 다툰 것도 아니고 딱히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쯤에선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시절 죽어라 함께 붙어다니는 친구들 다 어디 있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 첫 번째, 정치 얘기하다가 목에 핏대 세웠을 때. 날이 갈수록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 정당에 따라 친구들 사이에서조차도 날선 대화들이 오갑니다.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칼부림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으니 말 다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저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걸 이기겠다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는 싸움밖에 나질 않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일일이 세워볼 수도 없지만 요즘 세태를 봐서는 정치 얘기하다가 친구 잃으신 분들 꽤나 될 겁니다. 나이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 두 번째, 경제적 차이가 벌어질 때.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상황에 따라 사는 데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계속 정기적으로 동창회를 해왔는데 이제 모이는 친구들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명 남짓 모인다나 그러네요. 돈 많이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를 바꾸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를 바꾼다는 세간의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업의 규모도 달라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새롭게 쌓아가는 인맥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스스로 친구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뭐 만나봐야 속만 쓰리고 사는 거 하고 다니는 거 하고 다르니까 대화에 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나봐야 불편하죠.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모임에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잊혀지는 친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 세 번째, 어려운 일에 허덕일 때. TV를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 시기에 이런저런 일로 느닷없이 곤두박질 쳐서 바닥으로 떨어져 지내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이야기하느라 당사자는 눈물 범벅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역경의 시절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길을 못 찾고 헤매이던 시절, 비로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힘든 시간에 모두들 나 몰라라 외면할 때 호련이 다가와 손을 내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인생의 보석 같은 친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친구만은 평생 곁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 네 번째, 먹고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아이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랬다는 말이 나이 들어갈수록 피부에 와 닿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그리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친구의 존재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결혼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태어나고 그들을 돌봐야 했던 아내들은 처녀 시절 함께 몰려다니던 친구들과의 공백이 약 20여 년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어찌어찌 다시 연결이 되어 만나게 되지만 세월의 공백을 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사이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많이 달라졌기도 했고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 다섯 번째, 마지막, 인생의 단계가 서로 달라졌을 때. 학창 시절을 벗어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각자만의 다른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단계가 달라지면 덩달아 주된 관심사항도 달라지고 만나봐야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적어지게 되니 관계도 시큰둥해집니다. 한창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 자녀를 둔 친구와 아이들이 다 성장해 취업을 준비 중인 친구와는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친구와 자격증 공부에 열심인 친구와도 대화를 깊이 있게 이어갈 수 있기보다는 겉돌기가 십상입니다. 고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지나면서 절친했던 친구와 멀어지게 되셨습니까? 그 순간을 알아챌 수 있다면 다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친구분들과 깊은 우정을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